인구가 계속 줄어 도시의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이른바 축소도시, 경북이 가장 심각하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성장 시대 축소도시가 살아남는 법, 일단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을 바꾸고 소위 도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골목에 있던 빈집을 안동시가 매입해 철거하고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012년부터 6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까지 합치면 올해까지 모두 17곳의 공동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인근 주택가 노는 땅은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심 7곳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땅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동 어떤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의 어떤 재배치.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흥덕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중 여유분 하루 3천 톤을 인접한 상주시 함창 이안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함창 취수장과 정수장 폐쇄로 예산을 절감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 불편도 크게 해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의 해법으로 인접도시 간 공공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제도 체계를 마련해 예산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개발 수요가 적은 구역은 재개발보다는 다른 목적의 활용 방안을 찾아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녹지가 아니고 도시농장이나 공동체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 서비스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장소 기반이 아니고 이제 원격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동시에.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축소된 인구에 맞게 소위 도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아예 성장을 어디 맹부할까 이 바꿔야 된다. 어디가 줄어들까를 줄어들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전국 축소도시 20곳의 3분의 1이 몰린 경북 7개 축소도시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